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계기를 능히 이기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성경 중심, 본문 이장 중심으로 누가복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12절, 13절 말씀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목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어려움을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하나님,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이 언약 속에 다윗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이라든가 역대상 29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권도 이김도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처음은 괜찮았는데 결국 나중에 안 좋았습니다. 그게 뭔가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중에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울왕은 완전 복음 또 완전 언약 완전 하나님께 영광이 안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부하 다윗이 그 블레셋과 그다음에 중요한 골리앗을 죽이고 또 나중에 사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저 사울 왕이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 볼때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 구속사 성취를 넘어뜨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믿는 신자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리더자들도 그렇고 처음은 괜찮은데 나중에 말로가 또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뭔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사단의 통로가 될수 있는 사단의 유혹이 될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오늘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시험에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함정과 올무와 틀을 가지고 결국은 창조 이후에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자가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죄수로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 떠나도 된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 또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하게 하는 그 원인 제공을 한 유혹한 장본인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에게도 하며 온천을 꾀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단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속사 성취 속에서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것처럼, 그리고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손 아래로 넘어가고 우리가 또그 이후에 마귀에게 잡히기도 하고 마귀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하고 인간을 육신적으로 눈을 멀게 해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실패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오늘 본문 이 4장 6절에도 보면, 마귀는 결국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 밖의 영역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사단이, 또 어둠의 것들은 사단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셔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단의 통치, 권세,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지는 거잖아요.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할 때까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타시리라. 이 사단을 무조건 이 지옥에 가둘 때까지 하나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지금도 존재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정리하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인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은 결국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불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5절에도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단의 이 전략, 사단의 계계를 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그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속임수 아래,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단은 사울 왕을 넘어뜨리듯이, 이 육신적인 거 이따가 이대제 잠깐 얘기하겠지만, 세 가지,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 넘어뜨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완전히 떠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패배했지만은 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는데, 뿌리치셨는데, 마귀는, 여기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찾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실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지 않으면 24 속에 강단 말씀 붙잡고 그 속으로 깊이 24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고 또 낙심하게 되어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 사단의 방해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목적을 상실합니다. 방향을 상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방향은 정확합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고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목회자 돕고 렘넌트 세우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세 가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거기에 제1순위를 둬서 거기에 집중해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이 사단은 오늘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잘 압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도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돈이 없으면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당연히 거기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떡 중심으로 의식주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올수 있지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전도, 선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럴 때 사단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강단 말씀이 중심이고 예배가 중심이고 이것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에도 보면 마귀는요 예수님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큰 언덕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큰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 정도는 아니죠. 하나님 믿지 말라면 우리가 안 믿겠어요? 우리가 예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어요? 그 정도 아니라 살짝 유혹을 줘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동안에 온라인 예배 통해서 그 예배뿐만 아니라 평상시 24시간 했으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좀 부담 갖거나 아니면 이제 또 예배 시작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는 이 축복입니다. 천하만국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허무 허상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바보죠, 그걸 바꾼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단의 유혹,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우선순위가 안 되어지면 사단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 가지고 천사들을 받들어 가지고 너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우리 집은 이런 우리 명예심, 우리가 어떤 그 교만함이 나올 수도 있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그런 명예심에 그런 어떤 교만함에 빠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떡, 세상 만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명예심, 이 자존심, 너를 뛰어넘는 오직 복음 되어지면 사단이 유혹을 하다가도 너무 우리가 그 사단을 내쫓을 수 있고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보면 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중요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사단의 시험에 들지 말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로 틈을 주지 말고 에베소 5장 8절 말씀처럼 아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한다면 오직 예수만 믿는다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고 우리에게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축복이 주어졌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또 이번 주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정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후유증 때문에 영적인 어떤 안주하는 거나 또 이것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전도 현장 속에 또 사역 현장 속에 교회 현장 속에서 모여서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본당 헌당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그리고 떡으로 그리고 세상 만국을 보여주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사단의 명예심과 권력을 가지고 사단의 이 유혹 속에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을 물리치시고 그 권세로 물리셨던 것처럼 그러나 사단은 얼마 동안 떠나갔다가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고 전도자로서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전화위복일뿐만 아니라 집중의 시간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훈련되어져서 전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 예원 공동체가 이제 함께 모여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본당 헌당과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줘서 정말로 우리 예원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고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